벙커원 특강. 아, 질문 주신 분만 남으신 거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일단 제가 좀 노안이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안경을 끼고 못 보니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TV를 보는 게 동시에 이제 어려워졌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처음에 얘기 드렸죠. 소울 넘버 구할 때 꼭 양력이 기준인가요? 예, 양력을 꼭 하셔야 돼요. 음력은 변하는 거고 이게 서양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자기 생일을 잘 몰라도 상관없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양력을 하는 거 쓰시고 생년월일을 잘 모르신다라는 분들은 자기가 잘 챙겨 먹는 생일로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저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 다섯 식구 다 1번입니다. 현재 남친도 1번이래요. 이분 누구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가족 식구들이랑 같이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문제가 없나요? 어쨌든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1번 타임 남친이랑 결혼해도 문제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본인이 평생 본 게 1번인데 뭐 딴 거 고르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들의 공통점과 패턴을 찾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은 온통 샘플이잖아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패턴들을 찾는 걸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패턴을 따르는 게 내가 살아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요. 저도 아버지가 1번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1번을 이해하는데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다른 1번을 이해했지 생뚱맞게 1번을 따로 공부하진 않거든요. 본인이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본인 포함 남자까지 해서 1번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본인을 많이 반영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몇 번이 누구랑 결혼한다고 해서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잘 아는 번호와 결혼하는 건 오히려 좋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분을 좋아하신다니까 더 잘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전공이신데 그냥 사세요. 1번 전문, 애까지 1번이길 바래요. 근데 같은 번호가 많이 모여 있으면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거기다가 1번이면 막 화목하고 째잘째잘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잔소리는 되게 많아요. 각자의 기준으로 잔소리를 하실 텐데 본인도 저건 나쁘다 이런 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남편 되실 분과 이 이야기를 잘하고 천에 없는 궁합이다. 응원을 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예. 대신 본인이 1번이 무언가에 탐색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건 본인한테 떨어진 숙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다음은 5번 여자와 같이 동업을 시작한 1번 여자입니다. 사업할 때 주의할 점만 알려주세요. 자, 동업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동업할 건데요. 이 사람하고 잘 오래 할 수 있나요? 오래 못해요. 동업은 길어야 3년이에요.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세요. 평생 가는 동업은 삼국시대 이후로 다 끝났어요. 그럴 수 있는 신념과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동업을 하는 이유를 찾으세요. 주로 5번이 나가서 사람 만나는 관계를 할 거고 1번이 주로 안에서 하는 일을 하실 업무 분담도 되고요. 중요한 건 길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치는 것까지 해서 몇 년을 해보자라고 합의점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하십니다. 나쁜 궁합은 아니에요. 뭘 하느냐 좀 달리긴 했지만. 그리고 국민라디오 만병통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순위가 그지 같아요. 1등을 해서 내가 미니스커트 입고 나온다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더 열받았어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듣고 오게 된 1번입니다. 1번 여자분들 아까 손 안 들었나 봐요. 요즘 주위의 3번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 의견 따위는 관계없이 제 생활에 멋대로 끼어들고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친인척이나 관계를 끊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나와 어떻게 해야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평화 못 찾아요. 3번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뽕빨 날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이 이 상대하시기가 쉽지가 않고 말빨이 일단은 못 받쳐줘요. 이 질문하신 분. 예. 3번 말 어떻게 이길 거예요? 안 들어요. 자기가 말하기 바빠서 누구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한 몸 던지자.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3번이 계속 끌어진 않아요. 얘네들이 변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들러붙어서 하는 이유와 시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얘네들도 사라져요. 분명 어떤 이슈 때문에 들러붙는 거거든요. 그걸 제거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냅두셔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1번이 3번이랑 붙어서 거기다 친인척이면 해결 방법이 좀 없어요. 왜냐 그 3번들은 일단은 동일하게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즐거우면 얘도 즐거울 거예요. 안 그러면 두고두고 서운해하고 또 뭐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좀 쇼타임이라는 거, 금방 진력이 날 거라는 거, 그것만 믿고 좀 견뎌주실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재밌게 한번 같이 놀아보세요. 뭐 그냥 따라가 보시든지. 근데 본인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들은 아니시죠. 그냥 순교자다 생각을 하세요. 이걸 장인의 정신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시든지. 1번 분들이신데 저는 1번이고요. 상담 실림사입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시네요. 어느 분이시죠? 예. 아, 예, 예. 아, 그 결혼이 전문이셨던 우리 국민. 결혼하는 내내 광고를 하셔가지고 일이 결혼인 줄 알았어요, 이분. 저는 1번인데 상담 심리자입니다. 제 남편, 베프, 친한 친구는 6번. 제가 편하게 재밌게 느끼는 주변인은 3번입니다. 이분은 또 3번이 좋대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뭐 이유는 없어요. 자, 그냥 어찌다 만나셨는데 저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1번이 상담 심리사를 한다면 확실한 툴이 있어야 돼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본인이 아주 일방적인 상담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도구를 놓든지 어떠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뭘 하든지 약간 부흥의 스타일로 하시든지.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을 나의 1대1로 대화로는 오히려 대화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번들은 상당히 자기 사유적인 대화를 합니다. 자기만의 언어를 써요. 약간 안드로메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반응이 묘한데. 그래서 이 나의 이야기가 공신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자격증이 계시든지 경력이 계시든지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마스터들과 함께 움직이시든지 해서 길게 하시는 게 일단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 프리랜서를 일단 뜨시는 건 어렵다고 보셔야 되세요. 그거보다는 그러면은 이상한 좀 웃기는 애들만 와요. 본인의 경력이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 쓸데없이 인간관계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담 심리에서 사람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움 주려고 하는 거라면 오히려 경력을 더 쌓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거나 거기에서 소속돼서 좀 일을 더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3번이 즐겁다라는 건 지금 본인에게 상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3번이랑 놀 때는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번이 나의 시간을 낭비해도 좋을 만큼 즐거운 때가 있어요. 함께 누리면 되죠. 저분 너무 괴로워하죠. 지금 바쁘죠. 할 일 많은데 시간을 뺏기고 날 번잡하게 하고 늘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그냥 거기에 진심이나 이런 걸 담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세요. 언니는 9번, 저는 2번인데요. 사업을 같이 하고 합니다. 아까 내가 한 얘기 못 들었어요? 2번, 9번 그냥 놀아요. 성격은 잘 맞죠. 맨날 앉아서 놀 거야.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사업이에요. 좋은 경험했어요. 그래도 너랑 나랑 됐지 뭐 이러려면 하지 마시고. 근데 즐겁게 뭔가 경험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한 1년만 해보세요. 그 이상 하시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타로 카드와 2번과 매우 흡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 2번 남자입니다. 26살이고요.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음악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타로 카드 상에 나와 있는 2번 남자의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음악도 종류가 많죠. 자,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야나 직업이 아니세요. 음악을 해도 1번부터 9번까지 음악을 한다고 해도 각자 역할대로 해요. 2번이라면 음악으로 아티스트가 된다라기보다는 가리키거나 또는 그런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만드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또는 뭐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영역을 더 길게 보시고 가시면 음악적으로 좋으실 수 있는데 예술가가 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음악 하신다는 분. 질문하고 갔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 질문은 뭐냐면요. 음악 1번부터 9번 다 하실 수 있어요. 영역을 가르거나 분야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음악이란 영역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역할대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거부하거나 안 되는 걸 너무 아웃풋이 안 나오는데 하시는 것보다 새로운 영역에서 내 음악도 찾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의사도 1번부터 9번이 있는데 다 역할이 달라요. 똑같이 만약에 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 분야의 의사지만 역할이 좀 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의사가 뭐 되는 타입, 못 되는 타입이 있는 건 아니에요. 2번 남자입니다. 2번 남자의 공직 진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직이 뭐죠? 정치? 공직? 아, 공무원? 공무원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데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끈기 있지는 않아요. 되시면 장땡인데 왜냐면 그냥 있으면 되니까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회사 다니고 내 거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시간 낭비할 확률이 좀 있어요. 2번 여자인데요. 극단적으로 회사를 때려치고 3번 남자를 1년째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고가 필요해요. 유형별 슬럼프 탈출 방법. 이건 돈 바꿔야겠는데요. 자, 2번 여자인데 극단적으로 회사를 잘 때려쳤고요. 안 그래도 때려칠 거니까. 극단적이면 속이라도 시원하죠. 3번 남자 1년째 만나고 있다. 2번 여자분들이 이거 얘기를 보니 이렇게 쓰셨는데 3번 남자를 1년째 떠나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번 이미 진작에 마음 떴습니다. 왜 못 보내고 있냐면요. 이거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열받는 거예요. 2번 여자의 집착은요. 좀 무서워요. 끝을 보고 버릴 생각이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 낭비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3번 만났으면 즐거웠다. 유쾌했다.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하십시오. 끝까지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끝장 보자. 그런 생각하시는 거 시간 낭비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인간 갖고는 그러지 마세요. 2번 여자입니다. 가족 중 4번 애가 있는데요. 왜 잘 안 맞을까요? 본인이 맨날 손해보니까. 그래서 안 맞는 거 뭔가 자꾸 휩쓸리고 그쪽 중심대로 가니까 빨리 독립하시거나 나중에 떨어져 사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맞는 번호도 있고 안 맞는 번호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가족은 다 안 맞아요. 난 가족이 너무 좋아 이러면 걔 혼자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속으로 가만히 있죠. 좋겠다. 예. 빨리 독립할 생각 하시는 게 좋고요. 2번이면 더더구나 좀 독립이 필요해요. 힘도 없긴 하지만 나가서 어떻게든 기어가는 재주는 있으니까 독립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2번이고요. 아들은 9번이에요. 어이구. 고등학교 졸업 후 아들은 독립이라 이야기하고 저는 가출이라 말하는 생활이 유기되고 있는데요. 강제로라도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할까요? 어디까지 친절한 부모야 할까요? 일단 질문이 재밌죠. 친절한 부모가 되고 싶대요. 2번 어머니. 데리고 올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데리고 와요. 이분. 강제로.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해봤자 답 안 들으실 거예요. 못해요. 거기다 9번은 한다면 해요. 그리고 9번이 집을 나갈 정도면 이 친구한테도 가정에도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들은 독립이라 얘기하고 저는 가출이라 말한다면 어머님이 강압적이다 어쩌다 뭐라고 못하지만 이번 여자들의 특성 중에서 사람을 소유하고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아까 3파 얘기했죠. 과정을 도와주는 거는 되게 훌륭한데 그 결과까지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기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머니들이 자식을 다루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끝까지 내가 얘를 만들어주려고 하시면은 튕겨져 나갈 확률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이제 와서 친절하실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달라지실 수도 없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영역이 아니시고 외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개입을 많이 안 하시는 게 본인도 덜 힘들고 아들도 더 힘든 거를 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전문가에 또는 가족 중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일단 긴밀한 연락을 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9번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점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시겠죠. 이 고민 어머니 어디 계시죠? 또 갔어요? 친절한 부모 이런 거 없어요. 아까 솔카드 얘기하면서요. 솔카드별로 부모 노릇을 하는 거지 정답인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번 여자분들이 어머니가 된다면 그냥 잘난 엄마로 남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본인의 외모를 열심히 꾸며서 예뻐 보인다든지 나가서 직장에 능력을 가져서 한다든지 그래서 엄마 왜 저 이렇게 케어 안 해주세요. 그럼 난 돈 벌잖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근데 죄책감 느끼니까 나 집에 가서 애들을 케어해야지. 그럼 또 안 되거든요. 2번 엄마들은 그냥 독립하고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선까지만 개입해 주시고 더 가시면 상당히 컨트롤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친구같이 프렌들리한 정도까지만 하시면 본인 역할은 넘어간 거예요. 자식도 자식 팔자가 있어요. 그걸 개입하실 필요는 없죠. 3번 남자와 9번 여자의 궁합은 어떤가요? 그리고 회사 사람 모르게 비밀 연애 중인데요. 어우 재밌겠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오래 지킬 수 있을까? 오래 못 지켜요. 비밀 연애는. 거기다 3번, 9번은 조심성도 없어요. 이 재밌는 걸 막 키득키득 해봤자 근데 3번, 9번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한다는 특정한 시츄에이션을 둘 다 즐길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나면 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3번에겐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되고 9번에게는 비밀스럽지만 나만의 어떤 세상인 거고 근데 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관계 설정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9번은 이 순간에 충실하시라는 거 비밀 연애 계속 열심히 하시는데 오래 지키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비밀 연애 할까 머리를 짜고 궁리를 하세요. 오래가는 건 모르겠어요. 3번이 끈기가 없어서 만천에 드러났을 땐 깨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6번 남학생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땡큐. 미래일에 대해 어떤 것을 계획하지 말라 하는데 주어지는 것에 충실해야 하는가요? 자, 주어지는 것에 충실한다라의 전제 누가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나 주는 거에 충실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 가능한 사람, 나의 상사 또는 나의 스승 어쨌든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사람이 주는 거에 충실할 수 있지 아무거나 따라가시면 안 되세요. 바로 나의 위에 사람, 나한테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말을 충실하게 어쨌든 따라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6번 남자입니다. 롯데타워에 입점하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이유로 롯데타워 오픈이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금전도 힘들고 참고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다른 레스토랑을 찾을까요? 저는 굉장히 실력 있는 요리사입니다. 6번 남자면 다른 데 오라는 데 있으면 가세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더 잘 나가면 여기서도 부르겠죠. 그 롯데타워 나 같으면 무서워서 안 가고 싶은데. 거기 더 별로예요. 딴 데 가세요. 본인은 놀지 마세요. 6번. 기다리는 거 못해요. 여기를 좀 더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기 연락을 갈 수도 있으니까 쉬지 말고 어디 가서 일하세요. 그거 부르는 데 있으면 꼭 가세요. 본인은 7번입니다. 여자. 딸과 아빠는 1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답답하고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면 못 이겨냅니다. 가족은 일단
이겨내는 과제가 아니에요. 서로 독립하는 때까지는 싸우는 존재들이지 본인은 7번인데 딸과 아빠는 1번 뭐 같은 번호니까 안 맞느냐 뭐 틀리느냐라고 할 순 없지만 딸하고 아빠가 안 맞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딸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거기다가 7번 엄마는 이렇게 눈치가 있고 섬세한 분이 아니어서 이 둘이 뭐가 문제인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해야 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면 직장에 열심히 다니시는 거지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실 수 있으세요. 다른 번호 여자분이라면 모르겠지만 7번이라면 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본인 일에 충실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딸과 아빠는 크면서 관계는 또 달라지는데 1번 아버지라면 자상하던 권위적이던 강압적이건 그 딸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딸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스러워 한다는 게 뭐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7번이 그걸 나선다고 되진 않아요. 그냥 이분은 이분이 너무 괴로운 게 싫은 거예요. 어디 나가세요. 저는 7번이고 1번 남편 관계 삽니다. 경제적 부분으로 많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답을 여러분 자꾸 답을 맞추려고 하시는데 여자분이 나가서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1번 남자 중에 아예 가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냥 이 둘은 궁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7번 분이 그냥 일을 열심히 하시고 1번 분이 간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나가서 일하면서 푸시는 방법은 있는데 이런다고 해서 경제적인 게 해결이 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 두 분의 문제에서 7번은 부부가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있는 거예요. 즉 7번 여자분은 경제적인 게 해결이 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열심히 버시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능력을 키우시는 게 더 답이실 수도 있고요. 무엇을 하시든 매일매일 출근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면 그 부분도 해결이 많이 되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분이 동업을 같이 부부가 하신다면 좋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일회 때 9번의 악평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1인입니다. 10여 년간 패션 분야 일을 하다가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재능 중에 하나가 상담을 잘해줍니다. 20여 명의 직원들을 상담한 타로 마스터의 길을 가도 될까요? 가세요. 잘해요. 상담.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상담을 하는데 일단 타로 마스터의 길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PS 선생님 날씬하고 예뻐지셨어요. 이게 눈치도 있어요. 잘 될 거는 같은데 자 이분이 일하는 분야가 패션 분야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상담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타로로 보든 그냥 상담을 하든 본인이 타로일지라도 쓰세요. 제가 뭐 점을 보고 싶다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분한테 꼭 얘기하는 게 일단 100명을 먼저 본 기록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단돈 만 원이라도 받으라고 해요. 기록. 그리고 많은 임상을 한 다음에야 내가 이 길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때 판단하셔도 되거든요. 지금부터 노트 300명 채울 수 있는 거 매일매일 상담해 준 거 간단한 거라도 좋아요. 나 이 옷 살까 뭐 살까 그럴 때 상담가처럼 얘기해 주세요. 너는 낯빛이 있다고니까 이런 옷은 어울리지 않아. 근데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언어로 얘기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300명 정도 하신 다음에 그때 툴을 갖는 거예요. 뭐 타로로 하던 뭐 다른 걸로 하던 근데 일단 먼저 상담한 걸 열심히 기록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9번이면 가능성이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상담이 될지 컨설팅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직업을 정하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9번 여자 40여 년 인생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안 와. 나도 그래요. 근데 9번 자 팔자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좋은 팔자보다 내가 속이 편한 팔자가 더 좋기는 해요. 근데 9번은
만족이 이렇게 쉬운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평생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족되는 일, 인생이 뭐 되는 일이 하나 없다. 그건 본인이 딴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얻는 필요 이상의 불만일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만족해서 사는 9번은 또 9번이 아니죠. 이거 평생 함께 가야 되는 나의 고질적인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살고 있고. 근데 이분들은 유머 감각을 키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신만의 유머 감각. 왜냐하면 이분 보세요. 9번 여자. 이게 무슨 일본의 그 짧은 시도 아니고 40년생 인생 되는 일이 하나 없네. 안와.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9번. 자기만의 에센스로 자기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러면 그 인생의 고민도 흥미로워. 재밌어.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전 올해 9번을 나타내는 시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9번 교도소에서 옥중서시 쓰는 그 불행한 상황에서 정말 짠한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밥이 배식판에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요. 그래서 매일 다 그냥 비벼서 먹는데요. 꾸역꾸역 먹으려고. 근데 누가 재판을 받으러 간 날은 아무도 비벼먹지 않는데요. 말아먹을까 봐. 그래서 말아먹거나 비벼먹지 않는데요. 재판 결과 나쁘게 나올까 봐. 너무 짠하잖아요. 그래서 막 슬퍼하다가도 뭐 아이스크림 나온다 그래도 희망에 찬대요. 그런 유머감각. 그래서 9번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 고뇌하는 모습까지도 좀 웃겼으면 좋겠어요. 5번 여자가 7번 남자를 만나 4번 남자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중간에 종종 힘드네요. 아, 결혼이 힘들죠. 애 낳는 건 더 힘들고. 근데 9번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네요. 5번, 7번 워낙 잘 어울려요. 근데 둘 다 좀 좀 로맨티스트들이라서 감정이 되게 충실한 타입들이거든요. 애가 4번이면 알아서 잘할 거예요. 부모 생각해서. 부모를 믿어서는 뭐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알아서 잘 살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분 누구시죠? 예. 그 아들님이 똑똑하더라고요. 이거 갖다 주고. 애가 알아서 잘하죠. 부모가 엉망이면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전쟁통에 만난 사랑처럼 물고 뜯고 즐기면서 싸워주면서 재밌게 사시면 되세요. 애가 그걸 보고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 중심주의가 팽배한 현 시대를 어떠한 마음가지로 살아가야 될까요? 생명을 한창 키우기에는 현 정권 버텨내기 힘들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절망을 떨쳐내는 건 쉽지 않아요. 에휴. 그쵸? 글쎄, 이거 질문하신 분, 이 질문하신 분, 어디 뭐 저기 모임 있으시대요? 자,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되게 많으실 텐데 환경이라는 거, 우린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선택하고 나온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저도 이 육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할지언정. 그리고 만족스러운 가족 환경도 아니었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내가 간 뭐 직장, 학교, 많은 이 사회에서의 느끼는 거, 이 환경을 내가 선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불합리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월호 사건 터지고 뭐 이민을 가야겠다, 애들을 뭐 키우는 건데, 이민을 가셔도 좋고 뭐 환경을 선택해서 갈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이거를 이미 느끼신다라는 건요, 어딜 가도 부조리한 걸 보실 뿐이에요. 어딜 가도 불평등한 걸 느끼실 뿐이고 어딜 봐도 문제점을 찾으실 뿐이라는 거죠. 이 똑같은 나라에 떵떵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분은 세상의 옳고 그름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민감한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 방향성, 삶의 방향성은 나오셨다라는 거.
그걸 맞춰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는 건 할 수 있지만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로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못 읽어드렸던 8번 여자분의 고민이 있어요. 이건 제가 좀 가슴 아파서 나중에 이분이 누구신가 알면 좀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랑 똑같이 길냥에 밥을 주시는 분이고 집에 개가 3마리 그냥 놔두면 엄마 없이 거의 확실한 길냥이 새끼가 처참히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시달릴 것 같고 데려다 기르자니 또 엄청 부담 덩어리가 될 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요즘 뭐 유기묘 분양이 잘 되는 건 아닌데요. 이분이나 세월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 세상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남들이 보면 이런 얘기하죠. 야, 너 먹고 살 궁리나 해. 이 얘기 반드시 들어요, 이 사람들. 그럼 더 분노에 차죠. 저런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이런 거야. 고양이를, 길냥이를 외면할 수 없어서 데려다가 키우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고 광화문에 늘 더운데 떼학볕에 가셔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도 힘드실 거고 다들 사서 고생하는 건데 결국엔 계속 그러고 사셔야 돼요. 외면하고 사시면 더 힘드실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대신 목표를 전 세계 길고양이를 다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되시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는 동안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양이 6마리 집에 데려다 놨다 그러면 어머 고양이 좋아하시나 봐요. 누가 이씨 6마리나 좋아하겠어요. 앞에서 뒤져가니까 그냥 못 버린 거고 누가 집에다 갖다 버렸으니까 내가 못 갖다 버리는 거고 그냥 왔으니까 데리고 있는 거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우리 집에 오거라 한 적 없어요. 외면하지 못해서 데리고 가고 있는데 뭐 지그들끼리 잘 놀아요. 근데 저도 힘들 때가 있죠. 뭐 알러지도 심하고 기관지염도 있는데 온통 털이고 맨날 코에서 털을 뽑는 게 일이고 고양이들 자기네 털을 하듯이 저도 매일 테이프로 그루밍을 해야지 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 그루밍을 해야 돼요. 뭐 모든 거에 털과 양 똥과 근데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이거 안 한다고 내 삶이 편해질 거라면 진작에 싸가지 없게 외면했겠죠. 여러분 이걸 이런 거에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삶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야 너가 그런다고 세상 바뀌어? 안 바뀌어. 난 이러고 그냥 사는 게 좋아라고 하세요. 너 고양이 그럴 거 있으면 부모한테 잘해. 당연히 해야지. 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저도 고양이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하고 말투고 사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고양이한테 밥 준다고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면 그거 어디 인간 취급 받겠어요? 저 나이도 많은데 노처녀인데 고양이나 데리고 사는 미친 거죠. 그래서 뭐 음식 갖다 드리고 뭐 있으면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구구로 듣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2년을 했더니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양이가 영물이요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매번 물어봐요. 얘는 임신이야? 아니요 뚱뚱한 겁니다. 뭐 얘네들은 뭐 오라면 오나? 그럴 리가요. 뭐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듣고 뭐 고양이는 쓸모가 없어요. 그쵸? 약에도 못 써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뭐 그러고 다니지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제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외면하지 못하는 삶을 끌어야 되니까 남들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면요. 친구, 이웃 모두와 잘 지내는 거에 더 노력하세요. 본인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한테 욕을 할 거예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신경 써줘로 들으시지 비난이라고 듣지 말아세요. 연기 국민TV 조합원들도 많다라는 거 제가 되게 감사해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국민TV에서 라디오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만나게 된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모여서 댓글이나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시면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거 본인만 있지 않다라는 것만 아셔도 상당히 덜 힘들려고 여기 이렇게 모이신 거고 그런데 함께 가시는 거잖아요.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왜냐면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잘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훌륭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는데 그게 보여요.
더러운 게 보여서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청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러워지면 또 치워요. 더러워지면 또 치우고. 이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점점 혼란 속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정돈하면 돼요. 그러면 이 끝도 없는 짓을 왜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죠. 목표를 두시지 않으시면 이 치우는 거에 생활의 달인이 되시자고요. 그러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많이 싸울 때 그럼 네가 사람을 사서 누굴 죽여? 뭐 이런 소리도 듣고 뭐 전복을 일으키든지 사병을 모아서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럴 때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이제 어디 뭐 조합비 내지 말고 사병을 모아야겠어요. 이스라엘 군이 제일 좋겠네요. 막 이러면서 백린탄은 어디서 와서 살 수 있나요? 차라리 웃어 넘기시고 여러분도 상처받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린 계속 외면하지 못할 때니까 싸우거든요. 그럼 체력 낭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더 잘해주세요. 그분들한테. 가족 여러분, 친구들.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애정결핍이 생겼다 생각하시고 잘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국민TV 조합원인데요. 주위 친구들에게 가입을 권해도 귀뚱으로 안 들어요. 말솜씨가 없어서 그런가요? 지금 함께 온 언니부터 가입시키고 싶은데 저는 6번입니다. 오지라퍼예요. 진짜. 함께 온 언니 어디 계세요? 언니 드실 거죠? 네. 됐죠? 본인이 제일 잘한 걸 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더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꼭 내가 다 이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든 이루면 되죠.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는 힘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데 그 목표가 우리의 생존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건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목표로 가기도 전에 빈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 된 거는 목표에 지표를 잃어버렸을 때지 정말 이러한 방해물들이 우리를 괴롭혀서는 아니에요. 아무리 방해가 생겨도 나 그래도 저기 갈 거야. 아까 4번처럼 돈 없어 그래도 오늘은 없구나. 내일 또 연락하고 100번이 돼서라도 10,000원이라도 끌 수 있는 그 정신력. 전 그거 4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일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안 돼요. 또 가요. 해요. 끝까지 해주세요. 안 되면 이거라도 주세요. 뭐라도 지고 나와야지라는 거에 4번한테 배웠어요. 왜냐면 4번한테 더럽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웠어요. 5번한테 더럽게 상처받아서 5번과 절대로 나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이들은 난공불락이야. 나만 괴로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 6번. 언니한테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애정이 커요. 근데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잘하는 쪽에서 하시고 잘 못하는 건 넘기실 필요도 있으시죠. 언니분 내일 가입하시고 댓글 올려주세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많이 부족해요. 저도 아직 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꼭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난 척하고 해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40년 후반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떳떳한 직업이라도 말하기 힘들어요. 예, 직업이 뭡니까? 예, 점쟁입니다. 예, 나름 용해요. 뭐 유노 타로 뭐 누군가는 번듯한 게 아니다. 누군가는 직업이 아니다라고요. 세금을 안 내서 얼마나 좋은데. 어쨌든 많은 부분 저도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그런 걸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냥 정답 따로 없더라. 나밖에 없더라. 나만 알고 나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탈출구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1강 때 얘기했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문제고 내가 미신이고 내가 부적이고 내가 정답이다. 미신이어도 나만 믿고 가세요. 본인만 믿고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